저희는 비어있는 공간의 표정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해도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한데요. 쫄지 마세요. 저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험을 만듭니다.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인터랙티브 미디어 전시를 만드는 기업 요망진 스튜디오의 대표 원성입니다. 요망진 스튜디오는 박물관, 미술관, 아트센터에 설치되는 실감 미디어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매년 관객 참여형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만들어 왔는데요. 관객이 횃불을 들고 다니며 백악기 금융시대를 탐험하러 떠나는 말을 깨다, 공룡을 깨우다 전시를 시작으로 강원도의 밤하늘, 제주의 숲을 옛 서울역 공간에 들이고 바쁜 도심 속 캠핑의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도심 속 불멍, 서울리, 그리고 메타버스를 구축하여 오프라인 공간과 연결하는 시도를 했던 플로깅 다이노스워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메타버스 기업이다 보니까 지인분께서도 이런 거 사업 좋은 거 있으니까 한번 해봐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메타버스 서비스 제작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엘리웨이라는 이제 쇼핑 공간이 있는 수요처가 있었고, 저희는 XR 기업으로서 메타버스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잘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진행 중인 목소리를 보내주는 어린이들의 감정에 주목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우울하거나 이유 없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답답할 때 어른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그 마음들을 좀 풀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다양한 반복적인 측면을 잘 몰라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거나 화가 날 때 그대로 좀 표출하는 모습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어른들이 좀 다정한 방식으로 알려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는 관객이 이곳에 처음에 왔을 때 위험의 처음 바닷속 인어마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AR로 인어로 변신을 하고 몇 가지 체험을 하면서 인어마을을 구할 수 있는데요. 먼저 몸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게임에 참여해서 원을 둥그렇게 그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같은 동작을 반복하여서 자신의 마음속에 집중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목소리를 인식하는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린이족의 뇌리를 직접 부르고 거대한 화산으로 목소리 물방울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인어마을을 구하는 경험이 어린이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된다는 경험을 어린이들은 근데 어른들보다 더 진지하고 멋지게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부모님이 아이를 데려와서 우리 인어가 되어볼까?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린이는 나는 인어가 되고 싶지 않아 라고 말을 하면서 인어가 되기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거부를 하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그거를 보면서 오 그럴 수 있지 안 되고 싶을 수 있지 하면서 그 모습을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어린이들이 저희 콘텐츠의 극적 상황에는 더욱 진지하게 몰입을 해준 게 아닌가 싶어서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소기업으로 이제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크게 힘든 부분은 사업을 따오는 일인 것 같아요. 저희도 사업을 따와야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사업이 진척이 되고 회사가 확장이 될 수가 있는데 신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진출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 콘텐츠 진흥원 메타버스 서비스 제작 지원 같은 경우에는 최우사가 먼저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저희는 콘텐츠 제작 본연의 작업에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의 규모를 보지 않고 콘텐츠에만 집중해서 제작 지원을 해주신다는 점이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려는 기업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시 사업은 직접적인 수익 구조가 B2B 사업으로 진행이 되곤 하는데요. 이 경우에 수요처 기업 담당자들과의 소통하는 경험들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통을 하면서 수요가 있는 수요처의 방향에 맞춰서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을 할 수도 있고 계속 고도할 수 있다는 점도 메타버스 서비스 제작 지원이 주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망진 스튜디오는 앞으로도 계속 관객 체험형 인터랙티브 팝업 전시에 특화하여 성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쉬운 콘텐츠를 만듭니다. 하지만 쉽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치열한 기획과 디테일한 제작 과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